아빠가 되고 싶어요. 저희 아빠.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도 없고 아빠가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지 궁금해요. 보고 싶어요. 나를 낳으신 저희 아버님의 삶을 한 달간 살아보면 어떨까? 굉장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. 죽어요? 제가요? 다시 살아나려면 이 여자가 돼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요?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달만 다른 사람 인생을 살아볼 수 있으면 아이유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요. 전 엄정화 씨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. 저는 송승헌 씨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. 모든 여자들 관심을 받는 그런 게 어떨지. 교수님으로 살아서 저 학점을 좀 잘 주시게. 전 여자로 살아보고 싶어요. 제가 꿈이 영화감독이라 영화감독으로 살고 싶습니다. 변호사 이현우 씨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. 제가 원래 승무원이 꿈이어서 한번 승무원으로 살아보고 싶어요.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가수? 한번 해보고 싶어요. 20대로 돌아가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삶. 저희 엄마로 다시 한번 살아봐서 어떤 느낌일지. 엄마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. 지금 군대에 썸남이 있는데 지금 여름이라서 훈련받는 것도 되게 힘들고 제가 한번 가서 대신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. 아들하고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들의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아들의 아픔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아버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. 아프시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그 경험을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도 떠오르면서 그런 슬픔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. 엄마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.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. 이현우 변호사! 다시 살아나려면 이 여자가 돼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요? 올 여름을 시원하게 웃길 인생 반전. 왜 갑자기? 안 되면 안 잘걸요! 아니 근데 저 옆에 나가 왜 저래? 정책은 뭐예요? 딱? 미스 와이 8월 13일 대개봉.